이 8편은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시, 혹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과 감사. 오늘 본문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전쟁에 나갈 때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드려진 고백이다. 간증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다윗의 시편이 73편, 74편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다윗이 평범한 그리고 평탄한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 기록된 시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위기적 상황, 전쟁, 혹은 자녀들, 혹은 신하들로부터 배신당하면서 인간적, 혹은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으로 굉장한 고난, 위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를 경험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은 이 평범할 때는 잘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은 위기적 상황 속에서 감지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죠, 그분이. 근데 감지되어지고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위기적 상황이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어떻게 간섭하셨는가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 나가면서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만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럽니다. 같은 얘기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찬송에 능한 분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찬양대가 3,000명이었다, 3,000명. 어마어마한 찬양대를 가질 만큼 찬양에 능한 사람이 다윗인데, 근데 그 찬양이라는 게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고백입니다, 고백.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를 보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한 것이 찬양이다.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 그래서 지시는, 져주시는. 같은 얘기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 그래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도록 도우시는 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대신 더 져주신단 말은 우리가 질수 있도록 서포트한다,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짐을 너무 무거운 짐이어서 질수 없을 때는 그분이 대신 지시고, 또 우리가 질수 있을 만큼일 경우는 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뜻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질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질수 없을 때는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8절에 우리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아주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그게 짐 그런 말씀 하세요.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당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본인들은 아주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매우 무거운 겁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10개 중에서 10개를 다 지키면 성공이고요. 10개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나머지는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다 메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았는데 율법의 짐을 메우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이거 잘못하면 이거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율법의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은 오늘 우리가 진 고통의 짐,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짐,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다 내게로 와라. 그 말은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 쉬인단 말은요, rest 그런 뜻보다는 revive, revive. revive란 말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말해요. 힘을 북돋아 준다. 그 원문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힘을 북돋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요. 옛날에 보면 I can do everything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건 신념입니다. 자기 신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I can do everything. 거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 With Jesus. 오늘 아니면 in Jesus.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는 가능한데 뒤가 빠지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신념인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뒤가 빠지면 그건 성경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뭐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 갖다 맡기죠.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저금을 하잖아요. 돈을 예치를 하잖아요. 그 은행을 못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은행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못 맡기죠. 우리 가운데 은행에 저금을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건 자연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은행은 신뢰하면서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갖다 막 크게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나님 앞에 굴려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오늘도 한번 맡겨보자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보자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신다고 그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이 다란 말은
무슨 문제든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곧이란 말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 번역에 보면 앞에 순, 이렇게 순이란 말이 영어로 순이 아니고 그 헬라 말로 순, 이 말은 곧그 말이에요. 곧. 곧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지금 가져요. 지금. 지금 그 문제를 내게 맡겨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참 재밌는 얘기를 참 일리 있게 했어요. 우리가 교회 올때 침대를 다 가지고 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침대를 다 가지고 와서 맡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갈 때는 또 주섬주섬 다 싸. 주섬주섬 다 싸가지고 또 도로 가지고 와요. 또 거기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또그 이튿날 또 가져와요. 그대로 내려놓고 또막 기도하고 또 주섬주섬 싸가지고 도로 가. 근데 그게 비유를 참잘 들은 거예요. 우리가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우리의 짐을,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는 본인이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알아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알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건 맡긴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이거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다음 뒤에 보면 쭉 나가다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게 맡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 뒤가 중요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오. 아버지 뜻대로 해달,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 그게 맡긴 거예요.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19절 한 말씀만 봐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그 죄가에서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도다. 쭉 하면서 결국은 전쟁에 나가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원수들의 정수리,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32.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여기 지금 계속 32절, 33절, 또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보면, 35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게 다 명령형입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이 만민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시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런 거. 이게 누구나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런 고백과 권면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 말은 일반인들은 못해요. 물론, 뭐, 형식적으로는 할수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그분을 경험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간증이 있는 자는 이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이 시점을 간증할 날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금 고통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는 이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아니면 그분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꿈에 환상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큰 넓은 사막을 아주 저 끝이 안 보일 만큼 넓은 더 넓은 사막을 가는데 이 발자국이 두 개가 있더래. 두 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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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누구의 발자국? 두 사람이 간 발자국이 있더래. 저거 누구의 발자국인가요? 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갔지. 내가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단다. 그래. 한참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발자국이 저기는 하나만 있는가요? 그때는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저를 떠나셨나요? 그러면 하나는 어디 갔나요? 그게 아니야. 그때는 내가 너를 안았어. 안고 내가 걸었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35절 맨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여 거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신다. 그다 출근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신다. 그것이 19절과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A라고 하면 여기 A 다시. 그래서 19절을 A라고 그러고 35절을 A 다시라고 그래요. 이게 키아즘 구조라고 합니다. 키아즘 스트럭처라고 해요. 다시 그러면 이거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렇게 해놓고요. 그다음 35절 끝부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이면 돼요. 이걸 붙이면 A와 A-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을 공급하시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어떻게? 날마다. 이 날마다란 말은 데일리. 데일리란 말은요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 순간마다 그런 뜻입니다. 매일매 순간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힘과 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분초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험한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힘과 능을 주시며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히사
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힘주시고 능을 주시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후에 우리에게 전달하며 간증한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짐을 대신 져주시며 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힘과 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그리고 성전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